하이, 엘리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참된 표적이며 참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5월 마지막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5월 237 화요지자 훈련이 5월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6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6일은 태영아 유아 유치 어린이 사역자, 8일은 청소년 대학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 시드니 임마누엘 호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주시고 6월 23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0일 237 화요제자 훈련, 31일 RTS 특강, 6월 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찰회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 교회사가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6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37 대교구 영어권 조규민 성도 리자 평신도 전도인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